오늘의 주제, 기미잡티 한 번에 사라지나요? 없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재수 없으면 구독, 좋아요. 근데 전 이런 거 별로 연연해 하진 않아요. 진짜 안 오르면 어떡하지? 기미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보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엔 정상적으로도 보습제나 선크림이 생산이 되는데 이러한 보습제나 선크림의 생산량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보습제나 선크림의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외부의 자극이 센 경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그래도 우리 피부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 메커니즘이 돌아가는데 그게 기미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몸이 양산을 펼쳐서 유해한 자외선을 막으려고 기미가 올라오는 거죠. 앞으로도 이럴 확률이 많아지니까 나는 색소를 뿜어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태양빛을 많이 받는 부분, 볼 부분이나 코 이쪽 부분에 색소가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누나, 나 태성이. 그새 잊어먹지 않았죠? 그래서 앞으로 올 유해한 자외선을 좀 막아주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얼굴 부분, 태양빛이 많이 노출되는 부분에 색소가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단지 우리가 보기 흉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미용적인 목적으로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치료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속적으로 레이저 토닝이나 잡티 치료 이런 걸 하게 되면 실제로 색소는 없어져요. 근데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보호작용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 몸에 이런 보호작용이 없어지지? 다시 만들어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색소는 레이저 토닝이나 레이저 시술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좋아져요. 근데 그렇지만 재발이 흔한 이유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요인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말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면에는 정말 복잡한 메커니즘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고 어떠한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지 혹시 궁금하시다 이러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이후에 후속 동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아 근데 그 후속 동영상 조회수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아까 전에 왜 한 번에 없어졌을 때 재수가 없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떠한 기미색소나 이런 것도 뭐 잡티나 적절한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한 번에 싹 좋아지는 경우들이 확률적으로 존재해요. 근데 그 받은 당사자의 경우에는 한 번에 좋아졌네? 이 경험이 100%의 확률이기 때문에 나는 한 번에 치료했는데 없어졌어 생각과 신념이 확고해질 거고 그렇지만 기미색소나 이런 것들은 태양빛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면 다시 또 올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시 올라온 그 기미나 잡티가 또 이게 한 번에 좋아질까? 이거는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은 다시 다른 병원에 가서 한 번에 치료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떠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도 그렇게는 힘듭니다. 어떠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도 이거 한 번에 좋아진다고 이야기 드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뭔 소리 하나 지난번에 한 번에 좋아졌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병원을 찾게 되고 또 다른 병원 갈 때마다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무조건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병원과 환자 간의 오해가 쌓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기미 치료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대부분의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기미 치료 한 번에 안 됩니다. 또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또는 할 거면 치료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6개월 치료에서 80% 호전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레이저 토닝이나 이러한 레이저 치료로 색소를 조금씩 눌러주고 그리고 피부 장벽 기능의 회복력을 높여주는 치료를 함으로써 같은 자극이 오더라도 기미 색소가 덜 올라오게 피부 장벽 치료를 같이 해드려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나 기미 치료 병원에 가기도 힘들고 그냥 돈도 비싸고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궁금해서 검색하시다가 이걸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미 치료는 진짜 치료가 안 돼요. 모든 치료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저 그냥 집에서 먹고 바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르는 멜라논 크림이나 스티바 A 이런 크림을 처방을 해드려요. 그래서 보통 멜라논 크림의 경우에는 안쪽에 그 기미색소를 좀 덜 올라오게 하고 기미색소를 조금 개선시키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전에 하루 한 번 이렇게 바르다 보면은 글쎄 한 2년 바르면 조금 좋아지는 경우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그 멜라논 크림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바르게 되면 그 안쪽에도 스테로이드가 소량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이거 모든 어떠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도 기미 치료를 쉽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치료하다 보면 점점 좋아지게끔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미치료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기미치료가 치료를 했는데도 진해질 수도 있고 더 경계가 명확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것조차도 점점 흐려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인내심을 갖고 계속 치료를 해야 좋아질 수가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기미치료를 할 수 있는 집에서 하는 방법은 진짜 없어요. 하더라도 이건 확률상 어쩌다 좋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결국은 병원에 와서 치료하는 방법이 가장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건이 안 돼서 집에서 하는 방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처방약을 받아서 먹고 바르고 하는 방법이 그냥 약국이나 올리브영 이런 데 가셔서 사서 바르는 것보다는 효과는 더 좋으실 거예요. 병원에 오셔서 뭐 멜라논이나 스티바 아니면 뭐 먹는 도란자민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고 발라서 하다 보면은 조금은 좋아질 수는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은 병원에 오셔서 레이저 치료 또는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치료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실 게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렇지만 비싼데 거지 같은 거는 간혹 있죠. 물론 가성비 좋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꾸준하게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기미색소를 좋아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미색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가리 하지 마시고 유튜브 보고 보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마음고생 하실 시간에 그냥 병원에 오셔서 어떤 방법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라도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근처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기미 치료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다고 기미가 무서워서 밖에 안 돌아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참 딜레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병원에 오셔서 그냥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받을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한 번만 가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의 기미를 적어도 악화는 방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도 참 좋으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